네, 2000년 전에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는데, 유대인들도 큰 명절이 세 번이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그 명절이 예수님 승천하신 10일 후에 있게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일어난 교회에서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기적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제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라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들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두 번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거나 멀리 이제 떨어져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제9시 오후 3시에 있는 그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어요. 이 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또 황금으로 그 문이 되어 있어서 골든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그런 문인데, 이 문에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처음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 아이가 보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은 크나큰 슬픔으로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랐지만,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는 자신의 운명과 그 처해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수없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비관하고 크나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를 돌봐주던 부모님도 어쩌면 이때는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분간하거나 아마 출가하고 혼자의 몸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구멍에 우리가 뭐 거미줄을 출 수 없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가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할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런 그들의 동정과 그 긍휼의 마음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도 누군가가 그들을 이 사람을 업어다가 그곳에 데려다 줘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차디찬 바닥에 자리를 잡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나리 한 푼 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으로 들어가려던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의 눈을 응시하면서 정면으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길 아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굉장히 뭔가 큰 어떤 은혜를 입을 거로 생각하고 쳐다보았는데 은과 금은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인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기대는 큰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힘없는 이 앉은뱅이의 다리에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떼더니 이제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그 감격과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비관하면서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자신의 타고난 불행한 운명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신체적 장애나 핸디캡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처한 어떤 안 좋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아니면 부딪힌 문제 때문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혹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인생이 안 풀리고 일이 안 풀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왜 내 인생은 그렇지? 왜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지? 이러면서 절망과 탄식과 한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앉은뱅이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술집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노름하는데 이런 게임에 빠지고 이런 데 가까이 하게 되면 돈을 잃게 되고 폐가 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전당이요, 은혜의 보급소이며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소이며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성전을 가까이 하여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와 소망을 다시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난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 교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밖에 아파트에 나가서 사는 게 좋다 하지만 저희 집사람들하고 저도 그러거든요. 저희는 교회에서 사는 게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사생활이 노출돼가지고 그런데 그냥 뭐 비밀이 뭐가 있어야죠. 비밀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보기,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면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는 그곳에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골짜기에 샘이 있을 것이며 많은 샘이 있을 것,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런 처한 환경이나 내게 있는 핸디캡이나 어떤 신체적 장애나 이런 불행한 운명 때문에 그것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네.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한숨과 탄식과 절망 속에 살던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목회를 이제 35년 이상, 40년이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서 아무런 꿈과 소망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정말 한숨과 탄식 속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가지고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살던 우리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축복된 만남,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곳에 보면은 성전 미문의 안전병과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던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전 미문, 그 미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만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와서 은하 하나를 던져주고 금화 하나를 던져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데리고 와서 밥을 한 끼 사주거나 옷을 갖다가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성전 앞에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인, 서기관, 율법사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만남으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느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만나야 됩니다.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교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내 영혼을 행복한 삶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주의 종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영적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절망과 탄식과 한숨 속에 있는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앉은 이 앉은뱅의 운명을 바꾸는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은화를 주기도 하고 금화를 던져주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으로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에게 동정을 해서 그에게 밥을, 따뜻한 밥을 한 끼 사주고 옷을 입혀주기도 했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그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 자신이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오늘도 보니까 나오지만 기도하러 올라가던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절망과 탄식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고 하면은 일어날 거라고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날 때도, 교회 어떤 갈 때 거의 그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뭐를 보고 하냐면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거의 90%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그 내가 다니는 교회 그 목사가 정말 내가 그런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 있는 정말 나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주고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길 원하면 축복된 만남, 만남에 여러분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꽉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의 운명이 어떻게 바뀐 성전 미문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이름, 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민 그 손을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놀라운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의 여러분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안수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과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처했다 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내어민, 예수 이름으로 내어민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한숨과 탄식과 눈물 속에 지내던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여러분 병상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이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이런 탄식 속에 있는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망과 탄식과 한숨 속에 있었던,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앉은뱅이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그 발과 발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성령이 임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 성령님에 막 뜨거워져, 그러더니 아픈 것이 다 떠나갔어요. 어느 때는 성령이 생수같이 임해, 시원하게 임해, 그러더니 가슴이 뻥 떨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낙심한 자도 소망을 갖고 일어납니다. 슬픔과 탄식과 한숨 속에 있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절망과 탄식과 한숨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희락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심령천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정말 내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인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탄식과 슬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막 절망과 탄식과 눈물 속에 한숨 속에 지내던 사람이 오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막 기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갑자기 미쳤다, 좀 이상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젊은 때는 꿈을 꾸고 너의 늙은이는 너의 어린이는 애언을 하고 너의 늙은이는 또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라겠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꿈과 비전, 환상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도, 낙심 속에 있던 사람도, 탄식과 눈물 속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임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변하지 않는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령을 진짜로 받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은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정말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있는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막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3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들이 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길 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그랬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했죠?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처해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이런 한숨 속에 살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뜨겁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제가 이제 25살인가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 교회 나간 게 군대에서 처음 교회 가보고 그리고 제대해가지고 25살에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당 그냥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죄사하고 구원받은 얼마 지나니까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갈급하고 영적으로 목마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했는데 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 것이 아니라 늘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갈급하고 목마르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고 병도 많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간헐적인 체험이 내 안에서 목마름이 없는 이런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98년 7월 24일 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목마름이 없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운데서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한 번도 제가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게 기쁨과 그리고 에너지와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내 영혼에 그런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날 태어날 때 이 앉은뱅이처럼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신체적인 장애나 또 어떤 후천적인 장애 혹은 핸디캡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낙담하고 계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그 탄식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님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아요. 왜? 카페도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뭐 우리는 만나는 것도 교회 와서 만나면, 그리고 기도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항상 열려있죠. 또 여러분이 와서 뭐 어디 이렇게 저기 하면 또 시간에 맞춰서 오면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돈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제가 좀 이제 지나면은 지금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는 체육관도 만들려고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예, 아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가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아파트 좀 지으면은 다른 데로 이사 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데로 오세요. 네, 어떤 데는 보면 교회가 들었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데, 강남에 가면 이제 소망교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 성도들이 새벽기도, 특별히 그 교회가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새벽기도를 듣고 싶으면 어때요? 서울에서 멀리서 올 수 없잖아요. 그 옆에 막 집을 다 나오기만 하면 성도들이 사가지고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도 될 수 있으면 어때요? 저 오룡지구로 가지 말고 오룡지구 있는 분들도 오세요. 근데 사실은 새벽에도 거기서 여기 오면은 15분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 15분. 왜? 외곽 순환도로 오면은 신호등도 없고 하당에서 오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빠르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된 만남, 주의 종을 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